오늘은 폭망한 콘텐츠, 폭망한 사업들 말씀드리겠습니다. 오늘은 어디냐? 대구공업대학교 월천기념관? 월천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. 한자는 잘 모르겠습니다. 이렇게 대구공업전문대학교인데 여기 기념관을 세웠는데 한 10년 이상 문을 안 열고 있습니다. 이렇게 문인석도 갖다 놨는데 어디서 뽑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. 일단 문인석들 뽑아가지고 설치해 놨네요. 이것도 문인석인가요? 이건 좀 형태가 좀 조각이 좀 흔적이 많이 안 남아있고 고인돌이라고는 만들어 놨나요? 고인돌인가 봅니다. 둥 떠가지고 있네요. 나무도 심어놨고 이렇게 해놓고 여기 비석을 한 게 세워놨는데 대구공업대학 박물관 2009년 맞죠? 2009년에 세웠나봐요. 2009년에 세웠으면 대충 2010년이라 해도 2020년 14년 됐네요. 14년 됐는데도 개관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. 14년이 지나도 문을 안 열어요. 문을 열면 들어가고 싶은데 채워놓을 문물이 없나봐요. 문화재 등을 줘넣어야 전시하죠. 근데 문화재가 없나봐요. 문화재는 없고 꽃이 예쁘네요. 아유, 철쭉이 이제 다 끝난 줄 알았지만은 이 철쭉이 아직 남아있네요. 이건 아직 살아있습니다. 철쭉꽃. 이렇게 문인석도 한 몇 개 있네. 저기도 세 개 있고 여기도 세 개 있고 문인석 한 여섯 개 있네요. 이거는 해태라고 하나요? 저 경복궁에 가면 있죠. 해태가 있는데 이게 한 마리 두 마리 해놓고 해놨는데 기념관이라고 해놨는데 문을 열질 않는다. 학교 예산만 빨아먹은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. 참 돈만 쓰고 제대로 개관은 못하고 있다.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 들어갑시다.